공주시가 세계유산 등재 2주년을 맞아 변화된 공주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시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공주시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정발전 유공시민표창과 세계유산 등재 후 변화된 공주의 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시정 성과 및 주요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영상, 공주 악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은 연말 채무제로 도시선언과 2017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 100억 달성을 축하하며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준 공주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